자, 반갑습니다. 새로운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까 하는데요. 투자 아이디어라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생각에서 이제 투자라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기존에 쓰고 있던 면도기를 쓰다가 새로운 면도기를 하나 바꿨습니다. 수십 년전 얘기입니다. 이 면도기를 써보니까 우리 버핏 형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생각? 투자 생각이 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쓴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너 면도기 뭐 써? Hey bro, 너 면도기는 뭐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질렛. 너도 나도 이제 질렛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질렛이라고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하고, 전 세계 인구는 60억인데 60억 중에 절반은 남자이다. 그리고 면도기는 소모품이죠.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죠. 면도날도 계속 사야 되고, 야,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다.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재무제표 좋습니다. 뭐 차트 좋습니다. 뭐다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투자 아이디어 생각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해서 워렌 버핏의 자산을 엄청나게 불려준 것이 바로 질레트 투자였습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을 챙겨서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한번 올려드렸었죠. 예전에 대한항공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7개월 전인데 대한항공 70% 수익이 났다. 보시면 제목이 외면 당했을 때 대한항공 매수. 여기 이유가, 매수한 이유가 다 나옵니다. 대한항공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만 상승하고 있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월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저 영상을 찍혔으니까 지금은 더큰 수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이렇게 막 폭락을 했죠.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때는 마스크, 뭐, 백신, 여러 가지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보면은 코로나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거의 다 다른 종목들 올라오잖아요. 조금씩 그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전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1위 항공사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안 좋을 때는 2위, 3위, 4위는 무너지고 1위가 더 독과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이다. 사놓고 기다리자 해서 여기서 매집을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왜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여행은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죠? 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힘들어지고 저가 항공사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은 1위 자리를 더 굳히게 되죠. 이렇게 투자라는 것은 생각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것이 상승을 보장하진 않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다. 거기서부터 플러스 공부를 더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본인의 몫으로 넘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지금 이렇게 대한항공과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고정 코너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코너가 될까요? 투자 공부하는 도움이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공유할 종목의 섹터는 영상 콘텐츠 엔터, 이쪽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는 95,800원이고 거래 대금은 한 8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제 투자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과정을 보면, 저는 우선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이제 국내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미드 같은 경우는 간혹 좀 보거든요. 뭐 코믹이라든지 뭐 로맨스 이런 것은 잘안 보고, 보통 주로 뭐 액션이라든지 범죄, 스릴러 이쪽으로 보는데, 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영화 뺨칠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국내 드라마를 보면은 뭐 세트 같은 것도 티가 많이 나고 효과도 좀 적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특유의 중간중간 억지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제 코드에는 안 맞아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한동안 그냥 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범죄 스릴러 이쪽 장르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미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유명한 것은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유명한 드라마죠. 시그널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국내 드라마 이 범죄 스릴러 쪽으로는 꽤 영화같이, 기존 드라마보다는 이제 영화 같은 느낌에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범죄 스릴러 드라마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몇편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밀의 숲, 말하라, 본대로 말하라, 그다음 뭐 지정 생존자, 네, 구해줘, 그리고 보이스,
뭐 라이프 온 마스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 좀 챙겨봤어요. 자, 그럼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시작을 할 때 보시면 맨 처음에 뭐 각본, 감독, 뭐 배우 이렇게 뜨잖아요. 밑에 거기 기획, 제작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본 드라마들 공통점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뜨더라고요. 이걸 봐도 밑쪽에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조그맣게 글자로.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웍스 쇼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유명한 드라마를 정말 많이 제작을 했더라고요. 마인, 뭐 빈센조 대박이 나섰죠. 넷플릭스에서도 대박이 나고, 여신강림, 낮과밤, 구미호전, 청춘기록, 비밀의 수, 악의 꽃,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것도 대박이 났죠.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제가 본 본대로 말하라, 사랑의 불시착도 대박이 났죠. 요것도 제작을 했고, TV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대박이 났고, 호텔 델루나도 대박이 났고, 지정생존자 제가 본 거, 그 다음 보이스 제가 본 거, 구해줘 제가 본 거, 미스터 선샤인도 대박 났고, 그죠? 라이프 마스 제가 본 거,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것도 대박 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아니 종목이 아니라 드라마들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거쳐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일반 TV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OTT 시대로 변하잖아요, 그죠? 젊은 분들은 아마 넷플릭스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제 TV가 아니라 넷플릭스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뭐 넷플릭스로 많이들 영화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뭐 대박 난 것이 바로 이 킹덤이라는 것이죠. 킹덤. 그래서 킹덤을 이제 킹덤 1, 2는 끝났고 이제 시즌 3가 조만간 이제 개봉을 하죠. 오픈을 하죠. 7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되죠. 전 세계 1위를 찍은 드라마, 한국 드라마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에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작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지현까지 주연에 출연이 예정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 아유 고백할 뻔했네. 더 큰 기대감을 주고 있죠. 뭐 계속해서 대박 드라마를 터뜨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1,500억에서 2020년도 작년에는 5,000억까지 거의 4배 정도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은 166억에서 491억, 당기순이익은 81억에서 296억, 그리고 컨센서스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뭐 높지 않고 지금 35%, 24% 여기 이 정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준수한 수준이고요. ROE 같은 경우는 지금 9, 6, 5, 8, 9, 8인데 뭐 여기서 좀 더 높게 15 이상 뭐 20 넘어가면 좋지만 뭐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 EPS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900원, 1000원, 1700원, 2200원 순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포트들 하나 보면 나는 컨텐츠의 대장이야, 컨텐츠의 대장이랍니다. 그죠? ENM 쪽으로는 23편, 넷플릭스로는 3편, 지상파 3편, 중국 3편, 총 32편 제작이 예상되고 있고, 요 중에 또 다른 대박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주가는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시장은 드래곤의 무대, 넷플릭스.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 초기에는 다양한 제작사들과 계약을 했지만 20년부터는 제작 능력을 검증받았고 제작 캐파가 충분한 드래곤 및 제이콘과 3년 계약, 쏠림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이 힘 있는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찜했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현재 미국에서 18개의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더라도 주식은 100% 상승을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질레트를 투자할 때 100%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의 회사들의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개가 되었던 10개가 되었던 분산 투자로 달걀을 나눠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3개가 달걀이 깨져가지고 손절 치더라도 나머지가 올라가주면은 이 3개 깨진 것을 커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분산 투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적인 위치로도 여기까지 좀 크게 상승했다가 충분히 이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 그림으로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추가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내려온다면 9만원 이하, 한 85,000원 사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분할 매수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바로 간다면 뭐 땡큐지만 여기까지 내려갈 걸 감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여기서 또 일부, 여기서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간다면 평당가를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림,
과연 뭐 세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은 기다려보는 거죠. 자, 해서 지금은 뭐 추천주도 아니고 뭐 관심 종목 시간도 아니고 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이 말만 듣고 뭐 추가적으로 본인이 더 생각 안 해보고 결정 안 해보고 본인이 생각해서 아 그래도 이거는 별론 같다 하면 안 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괜히 여기 사가지고 두 달 뒤, 한 달 뒤, 두 달 뒤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10% 20%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하면은 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죠. 해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달라. 워런 버핏의 질레트 그리고 저의 과거 성공했었던 대한항공 같이 자 생각으로 도출되는 이 과정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다.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림이 힘들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다리면 대한항공과 같이 사서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 큰 수익을 주는 이런 것도 맛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사자. 여기서 바로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투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공유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밑쪽 있죠? 중장기 매매 쪽에 이런 수요 증가 이쪽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